오늘은 레위기 19장의 말씀인데요. 레위기 19장 말씀이 엄청 길어요. 그래서 오늘 다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둘로 나누어서 하겠습니다. 레위기 19장의 전체를 보면 하나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가 해야 할 규례고 그 다음에 다른 것은 우리 이웃에게 관한 규례입니다. 이 땅에서 사는 사람으로서 영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고 육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말해주고 있는 거죠. 오늘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우리가 해야 할 규례를 하나하나 준 것들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오늘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가 레위기 19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해요.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기서 너희는 거룩하라. 이 레위기 19장 전체 말씀을 하나로 요약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는가를 말하는 거예요. 첫 번째로 너희는 거룩하라 라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왜 이스라엘에게 너희는 거룩하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이 말씀이 베드로전서 1장 14절에서부터 16절 말씀에도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 따르던 너희 사역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른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 행했던 그 모든 것들을 행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순종하는 자식이 이제는 되어진 거예요. 전에는 우리가 어떤 자식이었어요? 불순종하는 자식이었죠. 불순종하는 자식. 그래서 에베소서 2장 3절에 불순종하는 자식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불순종하는 자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은 공중 권세 잡은 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는 순종하는 자식이 되어졌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순종하신 자식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로 순종하는 자식이 되게 한 것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사람은 순종하는 자식이 되었어요. 그러면 그 십자가를 기준으로 놓고 무엇이 다르냐 하면 이전에는 우리의 사역을 따라서 살았던 거지만 이제는 십자가를 통과한 믿음의 사람은 거룩한 하나님의 이끌림을 따라서 사는 자다. 항상 십자가가 중간에 있습니다. 이전과 이후. 이전에는 불순종의 자식이었고 이후로는 순종의 자식이고 이전에는 죄의 사람이었고 이후로는 의의 사람이고 이전에는 우리의 사역을 따라서 살았지만 이후에는 우리의 사역은 없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사는 자가 되어진 거죠. 거룩하라는 이 말씀은 이전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거룩하라라고 한 것은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그의 백성이 된 자들은 당연히 거룩해야 된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해줬으니까 나는 거룩해졌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내 죄를 다 사해줬기 때문에 난 거룩해졌고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나는 이제 구원 받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구원은 십자가 안에 있습니다. 십자가 바깥에 있지가 않고 그리고 그 구원은 예수님 안에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야만 구원을 얻고 예수님 안에 들어가야지만 거룩해지는 거다 이 말이죠. 그러려니까 십자가에 반드시 육체의 사욕, 육체의 정욕, 육체의 사람은 못을 박아야지만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것은 의로운 자로 사는 것이고 주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기 때문에 사도 베드로가 너희를 부르신 자처럼
그들을 부르신 여호와는 거룩하신 분이니까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모든 행실. 자,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모든 행실에서 거룩한 자가 되려면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믿음 안에서 행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말,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마음, 이 모든 것이 예수님과 하나 된 가운데 사셔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간단하게 생각할 일이 아니죠. 그 이스라엘이 왜 거룩함을 잃어버렸느냐?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해야 하는데 그들이 그와 같이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그들은 반드시 거룩해야 돼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이고 두 번째로는 이스라엘은 거룩한 하나님께 속한 나라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그러면 이 신약이 믿는 우리는 뭐예요? 우리의 머리가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거룩하고 나는 그의 몸이고 그의 교회고 그에게 속한 자이기 때문에 나도 거룩해야 하는 거예요. 거룩한 나라가 아닌데 거룩할 수 없죠. 한국이 민주주의라 그러죠. 그 명칭을 어떤 식으로 쓰든 민주주의에 만약에 공산주의가 들어와서 행아리를 친다면 그거는 범법이 되어지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내가 속했다고 하면서 하나님 나라 안에서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가진 자가 되어야 되는데 거룩한 하나님의 피를 가진지 않은 죽은 자들, 사단의 영을 가진 자들이 들어와서 행아리를 친다면 그건 거룩한 나라를 더럽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땅은 거룩한 땅이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일곱 족속들을 다 내어 쫓으라 한 거예요. 왜? 그들은 거룩한 나라가 아니거든요. 거룩한 백성이 아니에요. 왜? 그들은 하나님이 없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거룩함을 입는다는 이 의미를 가볍게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나도 믿으니까 나도 거룩하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일곱 족속을 내쫓아야 됩니다. 이스라엘에게 규례와 법도를 주신 분이 여호와이기 때문에 너희는 거룩하라고 말씀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법도와 규례를 주신 이유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즉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의 통치자가 되시기 때문이에요. 통치자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머리가 되시는 것이기 때문에 머리가 지시하시는 대로 살아야 그 몸이 머리에 속한 것이지 그렇지 않을 때에는 그 몸은 머리에 속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머리가 지시하는 대로 몸이 살지 몸이 내 마음대로 행하는 건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명령과 규례를 주셨다는 의미는 바로 나의 주, 나의 왕, 나의 통치자로 모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몸이 된 지체가 된 그리스도의 교회가 된 우리들은 반드시 주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이 명령하시는 대로 순종해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3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왜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라고 하는가? 그 여호와께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신 것은 십계명 중에서 다섯 번째 되는 계명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계명 중에 대인계명 중에 첫 번째 계명이 되어져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말을 할 때 부모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이유. 근데 부모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안식일을 같이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부모는 그 사람이 태어난 근원이에요. 어디서부터 나왔는가요? 우리는 어디서부터 나온 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자예요. 지금 신약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난 자들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낳은 자들이에요. 그것을 또 예수님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사도 요한도 그렇고 하나님께로 온 자가 바로 예수님을 믿는 자라고 사도 요한이 말한 것처럼 또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자가 될 때 예수님 안에 속한 자가 되어지고 예수님을 믿는 자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나의 근원은 어디냐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나의 근원으로 섬길 때에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육체의 근원이 되는 나의 부모를 당연히 내가 경외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십계명에서도 대신계명에서 제일 첫 번째가 주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겨야 될 걸 말하고 대인계명 중에서도 첫 번째 계명이 그 부모를 공경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우리는 이 땅에서 반드시 부모를 경외하는 자가 되어져야 되는 이유가 하나님이 나의 부모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부모에게도 나의 근원도 내가 섬기는 자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자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에게 주님이 책망을 하시잖아요. 너희가 하나님 앞에 드려되었기 때문에 부모에게 줄 수 없다고 말하는 걸 책망하십니다.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라면 부모님도 당연히 잘 섬기는 자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서 부모님 잘 안 섬기면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태어나게 된 근원이 부모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러한 자들이 그 다음에 주어지는 게 뭐냐면 안식을 얻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는 이유를 하기 전에 잠깐 동안 우리가 어떤 자였는가를 소속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부모에게 왜 순종을 해야 되느냐 하면은 첫 번째, 우리가 어디서 태어난 날을 에스겔서 16장 3절에 이스라엘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이스라엘에게 내 근본과 난 땅은 가나안이요라고 말을 해요. 내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요 내 어머니는 헷 사람이라. 자,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세워진 나라죠. 그런데 그 가나안 땅이라는 그 땅, 거기가 원래가 가나안 땅이죠. 거기 그 사람들이 원래가 아모리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세워진 그 땅의 근본이 가나안이요 아모리 족속이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내 심령이 예수 믿기 전에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가나안 땅이고 죄인이고 그리고 죄악이 가득한 아모리 족속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나고 다시 태어나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지 우리의 근본은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에서부터 태어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비가 마귀라.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한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도 이전에 내가 가졌던 그 아비의 욕심, 마귀의 욕심을 따라서 마귀의 그 교만함을 따라서 사는 자요. 진리가 우리 안에 있지 아니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 안에 있는 나의 근본 죄성이 거짓말장이요 진리가 없는 자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고 내 부모를 갖다가 공경해야 하는 이유에는 왜 거기에 예수님과 연관이 되어지느냐 하면 바로 이와 같은 죄인이었던 나를 거듭나게 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그 안에서 거듭난 자가 되어졌어요. 근데 그 거듭남은 베드로전서 1장 4절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는 바로 그 생명이라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고 3절에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산 소망은 바로 생명을 가진 산자가 되어졌고 영원히 사는 자가 되어진 소망이 생긴 것. 그래서 이전에는 아모리 족속이었던 우리가 마귀의 자식이었던 우리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은 거듭남을 얻고 주 안에서 다시 태어난 자이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이 공경이 마귀 자식으로 있을 때의 너희 부모인 마귀를 따라서 종살이를 했었지만 이제는 자유자가 되었으니까 자유함 안에서 육체의 부모도 공경하고 영의 참 아버지를 공경하는 자가 되라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영의 아버지를 공경한다 하면서 육의 아버지를 공경하지 않는 일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 자라면 당연히 우리의 부모도 공경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공경하지 않는 자들이 어떤 자들이냐? 이 땅의 돈을 사랑하는 자예요.
세상에 육적인 것들을 사랑하는 자예요. 돈을 사랑하고 주님 앞에 배도하는 자들이 말세에 나타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세에 나타나는 일은 어떤 거냐? 부모를 공경해야 될 자들이 부모를 공경 안 해요. 하나님을 공경해야 될 자들이 하나님을 공경을 안 한다는 거예요. 나를 그 피로 거듭나게 한 예수님을 공경해야 되는데 예수님을 공경 안 한다는 거죠. 신앙생활은 하는 것 같지만 그 안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공경하는 의식이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는 뭐예요? 나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디모데후서 3장 2절 말씀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하면서 5절 말씀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경건의 모양은 가졌지만 경건의 능력인 십자가를 부인하는 자들이 많이 있을 거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거룩해진다라는 거,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느냐, 그 거룩함은 무엇으로 말미암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바로 내 것이 되어지고 그 안에서 사는 자가 거룩한 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게 되어져요. 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게 되어져요? 하나님이 만물을 다 6일 동안 지으시고 일곱째 날에 쉬시면서 안식일을 복되게 하고 그날을 거룩하게 했어요. 그래서 거룩한 심령이 된 사람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거예요. 오늘날 예수 믿으면서 안식일은 구약에 있었던 거니까 안식일을 안 지키는 거야. 우리는 이제 주일을 지키는 거야. 이렇게 말하죠. 안식일과 주일의 차이가 있나요? 없나요? 육으로 볼 때는 있어요. 안식일은 토요일이고 주일은 일요일이에요. 그런데 영적으로 안식일과 주일은 같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를 주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것이 안식일의 의미라는 거죠. 이 안식일이 주는 의미는 예수님을 머리로 모시는 자가 되어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30절을 보면 내 안식일을 지키고 내 성소를 귀히 여기라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자, 안식일을 지키는 건 안식일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하죠. 마가복음 2장 27절부터 우리 28절 봉독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안식일의 주인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은 바로 우리의 거룩함을 위해서 주어진 날이라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쉼을 줄 수 있는, 다시 말하면 거룩함을 입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을 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날이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날을 거룩하게 하시고 그날에 쉬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쉼이 있다. 그리고 거룩함을 잊게 된다.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부모를 섬기는 것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느냐면 안식일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 다시 돌아감을 의미하기 때문이에요. 어디서부터 왔다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가 하나님께 돌아가기 때문이에요. 부모를 공경하는 건 나의 나온 근원을 공경하는 것을 의미하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은 내가 나의 부모가 되는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나온 것과 들어갈 곳을 알라 이 말이에요. 내 육체의 부모에게서부터 낳고 죽어봐야 하늘나라를 갈지 안 갈지 알 수 있다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거듭나면 내 안에 뭐가 이루어져요? 천국이 이루어지죠. 내 안에 안식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고 안식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은 율법으로 행하는 그 토요일을 지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내 심령 안에 거룩함과 평안함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거나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거나 다 주님 안에서 거룩함을 얻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함을 얻는 구원을 얻는 것은 율법이 아닌 복음으로만 얻을 수 있습니다. 이 복음으로 우리가 안식에 들어갈 수 있게 하여 주셨기 때문이에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을 우리가 갖게 되어진다면 그러한 사람이 안식에 들어가고 다른 말로 말해서 영생을 얻는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8절에서 11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이 순종하는 아들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갔죠. 창세기 창조의 대략 중에 아담을 제6일째 안식에 들어가기 직전에 지은 의미가 뭘까요? 거기서 지어지는 아담의 정말 영적인 의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아담이 지어지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아담의 창조는 최초의 사람 창조로만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육으로 지어진 것을 말하죠. 우리 인생들은 전부 육으로 지어졌죠. 그런데 이 육으로 지어진 인생들에게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안식에 들어가게 하기 전에 그들에게 생기를 부어서 생명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육체의 사람으로 있던 사람들. 그게 뭐죠? 율법의 사람들, 육체의 어떤 행위로 구원함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다시 성령을 보내주시죠. 그러면 성령을 보내주실 때 그 성령이 어디에 들어가요? 우리에게 들어가죠. 죽은 자 같은 육체의 사람들에게 들어가는 거예요. 아담이 처음에 흙으로 만들어졌을 때 그는 죽은 자예요. 하나님의 영이 없는 자예요. 하지만 성령이 부어지면서 그는 아담이 됩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의 영이 들어오면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아담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창조의 대략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 마지막 때 교회로 세워지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그 대략을 하신 것이고 주님이 다시 오셔서 하늘나라로 우리를 데려가기 전에 일어날 모든 일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거룩한 안식에 들어간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아담이 되어진 후에 쉼을 얻게 되어지는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것도 포함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안식이 되어질 수 있은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그 죽음과 부활하심이 우리에게 안식을 줄 수 있는 단 하나의 길이기 때문에요. 아담으로 지어지는 단 하나의 길입니다. 그러니까 여섯째 날은 이 세상의 끝인 거예요. 육이라는 숫자가 세상 숫자죠. 이 세상의 끝에 이제 아담에 지어지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짐승도 똑같이 만들어졌거든요. 땅에 뭐가 나눠져요? 짐승과 사람이 나뉘어지는 거예요. 아담과 아담 같지만 아담이 아닌 사람. 하나님의 영의 사람과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을 성경은 짐승이라고 표현하잖아요.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고 표현하죠. 히브리서 4장 8절에서 11절의 말씀처럼 분명히 가나안 땅은 그들에게 영원한 안식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의 나라를 세운 것은 우리에게 보여준 예표일 뿐이지 진정한 우리에게 쉼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율법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이 말이 안식에 들어가는 것으로 표현되어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 4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레위기 19장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거룩한 자가 되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여기서 말하고 있는 헛된 것들에게 마음을 빼앗기지 말아야 될 것, 또한 신상을 부어서 만들지 말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겨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만에서 거룩함을 입고 또 다 바꿔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거룩함을 입은 그의 백성이 되어졌고 그 거룩함 가운데서 하나님과 한 몸이 되어지려고 한다면 내가 거룩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나도 거룩해. 그래서 이 거룩함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거룩하게 되셨고 우리도 그래서 더 이상 옛사람, 죄사람에게는 죽은 자가 되어지고 내 마음이 이제는 이전에 그 헛된 것을 따라갔던 것에서부터 허망한 것에서부터는 반드시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허망된 걸 따라간다는 얘기는 생명이 없는 것을 쫓아간다는 거예요. 구원이 아닌 것을 쫓아간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허망된 것에게 마음을 뺏기지 말라는 것은 진정한 나의 구원인 예수 그리스도만을 섬기는 자가 되어지고 그 진정한 구원이 아닌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만약에 그것에 마음을 뺏기면 입으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찾을지는 모르지만 그 마음은 하나님과는 관계가 없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서 23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이와 같이 한다라고 말 합니다. 그런데 아니에요. 여기서 분명히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만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안다고 분명히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게 된 그들의 이유는 뭐냐면 그들이 그 허망한 마음을 따라서 미련한 마음을 따라서 갔기 때문에 그와 같이 영적인 어두움에 처해지게 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자기가 지혜 있다라고 뭔가 세상적으로 열심히 하고 있지만 사실상은 하나님 앞에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의 길을 만들어내려고 애를 쓰고 있지만 사실은 구원이 없는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서 32절 그들 마음에 하나님 주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들을 그대로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둬서 여러 가지 죄의 모습들 그 심령 안에 악독하고 가증하고 하나님이 부정하다고 여기는 불의한 모든 모습들을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모습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 속에 있어요. 왜 그게 있어요? 주인이 자기가 되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그냥 지나가면 안 돼요. 나는 죽고 예수님이 나의 머리고 주인이고 통치자고 왕이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이 그대로 내버려 두니까 양다리 걸치고 있는 거예요. 입으로는 하나님을 부르짖고 마치 예수님을 믿는 것처럼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하지만 그들 안에는 악독이 가득하고 불의가 가득한 가증한 우상이 가득 세워져 있고 이 모습은 어디의 모습이에요? 가나안 땅에 살고 있지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이름을 갖고 있지만 그들이 우상을 섬긴 모습과 똑같은 모습이다 이 말이에요. 그들에게는 여호와가 없는 거죠.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 같이 봉독합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 말씀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참 잘 알고 계시는 말씀이죠. 그런데 자기가 지금 자기 욕심을 따라서 미혹되어져서 죄를 낳고 사망을 낳고 있다고 생각을 안 해요. 그게 심각한 거예요. 왜? 상실한 마음대로 주님이 내버려 뒀기 때문에 허망한 마음이 미련해졌기 때문에 인식하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모습 중에 이러한 모습, 그래서 죄를 짓고도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고 또 그와 같은 죄를 진 사람들도 또 죄가 없다라고 말하는 이런 무서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레위기 19장 5절에서 8절 말씀 네 번째로 살펴보겠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너희는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릴 때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고 그 제물은 드리는 날과 이튿날에 먹고 셋째 날까지 남았거든 불사르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가증한 것이 되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고 그것을 먹는 자는 여호와의 성물을 더럽힘으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리니 그가 그의 백성 중에 끊어지리라. 제물을 드리는 날과 이튿날에는 먹고 셋째 날에는 남았거든 불사르라. 이 말은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느냐 하면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서 20절에 기록된 말씀과 연관을 되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악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였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고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오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아멘. 이 말씀이 제물을 드리는 날과 이튿날에 먹고 3일에는 남았거든 불사르라 라는 말씀과 연결이 되어진다라는 말씀.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을 의미하고 있어요. 십자가에서 할례를 받으셨습니다. 육적 몸을 벗으셨어요.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연합한 자가 되어지는 것은 이 3일 동안에 예수님은 음부에 내려가셔서 노아의 날에 방주를 준비할 동안에 그 말을 듣지 않고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 그들에게 기회를 주는 것을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음부에 내려가셔서 3일 동안에 그들에게 전파하셨다. 예수님이 또한 무슨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 악한 세대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요나의 표적은 요나가 고래배 속에 3일 밤낮을 있다가 3일 후에 니느웨 성에 토해지면서 니느웨 성의 그 심판에 이른 자들에게 회개 역사를 일으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면서 결국은 그 십자가의 복음이 이 세상에 선포되어지고 우리의 귀에 들려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자가 되었잖아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3일, 이 복음, 죽음과 부활, 요것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시는 그 3일 동안에 일어나는 일들, 이것을 나도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사는 자가 되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내가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죽지 아니하면 예수님이 주는 화목제물을 못 먹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화목제물이죠. 화목제물이에요. 예수님은 내 살을 받아 먹으라, 내 피를 받아 마시라. 이 화목제물의 살과 피를 먹으라, 마시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을 언제 먹어요? 예수님이 죽음에 내가 연합되어져야 먹을 수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심은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부활할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3일 후에는 우리에게 아무것도 예수님의 양식을 줄 수 있는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부활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해버리는 회개를 해야 되고 예수님과 연합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 날엔 조금이라도 먹으면 가증한 것이 된다라고 말한 것은 예수님의 부활에 내가 동참해서 완전히 들어가게 되면 이 땅에서는 우리에게 다시는 구원을 줄 수 있는 어떤 말씀이 없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는 구원받을 수 있는 양식이 없다는 겁니다.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내가 주의 말씀을 잘 먹고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어지고 오직 그 주시는 생명의 말씀만을 먹고 사는 자가 제3일에 부활하신 날 나도 예수님 안에서 부활하는 자가 되어집니다. 그 이후에는 심판만 남아 있을 뿐이다 라는 거예요.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래서 가증한 것이 되어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재물도 하나님이 받지 않는 재물이 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것이 아닌 재물은 하나도 하나님이 받지 않으세요. 나 자신도 우리가 드리는 재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것만 받으신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14절에서부터 17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하겠어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는 삶이 바로 3일 동안의 화목제물의 그 제물을 먹는 것입니다. 내가 십자가에 죽고 예수님의 그 사랑을 입은 자면 화평하겠죠? 같이 거룩함을 쫓겠죠? 그런데 이삭의 자식으로 태어는 나스나 장자의 명분을 버린 에서는 다시금 그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얻지 못하였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의 장자가 되시고 장자의 명분을 우리에게 주셨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 장자의 명분을 버리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가 부활하심의 3일을 만월히 여긴다면 망령된 자가 되어져서 구원에서부터 끊어진 자가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39장 7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내 거룩한 이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알게 하여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인 줄 민족들이 알리라. 이게 언제 이 사건을 말한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까지 끌려가서 그들이 얼마나 우상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렸는지 철저하게 깨닫고 난 이후에 예루살렘을 다시 돌아오면서 제사를 회복하는 다니엘의 제2예루살렘 중건의 말씀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지는 온전한 예루살렘 성을 담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직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인 줄을 모든 민족이 알게 된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그 일을 이루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3일 안에 속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왜 이 3일 동안에 이것을 먹어야 되냐 하면 만약에 3일을 범하면 성물을 더럽힌 죄에 속하게 돼요. 성물은 무엇을 말해? 화목제물. 누가 화목제물이라 그랬죠?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 그 화목제물을 더럽힌 게 되는 거예요. 성물을 더럽힌 게 되기 때문에 죄를 담당하고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진 자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5절 26절 같이 봉독합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 화목제물을 3일을 먹는 의미는 우리가 무엇을 입는 거예요? 의롭다 함을 얻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여호와 하나님이 주신 규례를 지키는 것을 그들이 그냥 지키지만 그 안에 담겨진 의미는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할 때 온전히 이룰 수 있는가를 말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더럽힌 것이 되어지고 또한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기 때문에 그 영광의 이름을 더럽힌 것이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이스라엘에게서 끊쳐진 자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레위기 19장 9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그의 거룩한 백성이고 거룩한 나라가 됐기 때문에 그 나라 안에 거하는 모든 자들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함께 입고 하나님의 그 복을 함께 누리는 자가 되어지기 때문에 모두가 그 안에서 함께 누려야 할 것을 말하고 있어요. 사랑 안에서 가난한 형제든 거류민이든 이스라엘 땅 안에 들어와서 이스라엘 나라에 속한 자가 된 자는 똑같이 그걸 누리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11조의 규례 중에 들어갑니다. 곡식을 거두어서 첫 열매를 거두면은 그 첫 열매를 거두어다가 레위인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십일을 드리기 위해서 나온 모든 자들이 함께 먹고 함께 즐거워하라고 합니다. 그 규례를 왜 줬어요? 예수님이 10의 1 첫 것으로서 하나님 앞에 드려졌기 때문에 우리는 그의 안에서 그의 나라, 그의 백성, 그의 몸이 되어졌기 때문에 함께 그것을 누려야 할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차별이 없다는 겁니다. 구원에 대해서는 차별이 없어요. 예수님이 그거를 예화를 들기를 포도원에서 일한 사람들의 삭스를 나눠주는 거로 예를 들죠. 아침부터 와서 일한 사람이든 오후에 3시에 나온 사람이든 일이 끝나고 갈 때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는 예화를 예수님이 하시면서 불평하지 말라고 하는 거. 육적인 이스라엘 사람들은 불평할 만해요. 이방인들에 비해서 이방인들은 거저 먹은 거거든.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선하심이기 때문에 불평할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택했을 때 그들은 선민이라고 자랑스러웠는데 이 선택된 것이 얼마나 그들에게 고통의 오랜 시간을 통과했느냐 볼 때 그 선민의 자리가 그렇게 기뻐할 만한 자리는 아니죠. 똑같아요. 우리가 오늘 예수 믿는 사람 중에 먼저 가정에서 첫 번째로 선택된 사람은 아주 힘듭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그 가정을 구원하기 위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사람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힘들게 그 모든 것을 먼저 가는 자는 지불을 해야 되는 대가 지불이 있어요. 우리가 주 안에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하나님 앞에는 똑같은 그의 백성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 유대인도 이방인도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한 하나님이고 한 백성이 되게 하시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기를 기록한 레위기 23장에 22절 말씀에 이 말씀과 같은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레위기 23장 22절 같이 봉독합니다. 너희 땅에 곡식을 벨 때에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고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22절 말씀 전이 오순절이고 22절 말씀 이후가 나팔절이에요. 요 때를 언제라고 사람들을 말하냐면 교회 시대라고 표현해요. 은혜 시대라고 표현하고 이방인 추수 기간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거류민과 나그네, 고아 이런 사람들은 누구를 의미하고 있어요? 이방인들의 추수를 의미하고 있다라는 거죠. 부모가 없는 자가 고아예요. 거류민은 머물 곳이 없어서 방황하는 자들, 또 과부는 남편이 없는 자들, 가난한 자들은 양식이 없어서 굶주린 자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그 땅에 있는 곡식을 내버려 두게 하는 것이 바로 이방인 추수 기간이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왜 이와 같은 것을 남겨두라고 했느냐. 예수 그리스도는 잃어버린 죄인을 부르러 오셨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의인을 부르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잘 먹고 잘 사는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그런 사람들한테 가지 않고 예수님은 세리와 창녀들과 병든 자들과 그런 사람들만 찾아다녔어요.
에스겔 34장 16절 말씀을 같이 봉독합니다.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정의대로 없애고 먹이는 일은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나는 병든 자를 고치러 온 의원이라 그러셨고 또 죄인들을 부르러 온 분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해요. 이스라엘에게서부터 잃어버린 자들, 그런 자들은 세리와 창녀와 가난한 자들이었었어요. 이 말씀은 결국은 모든 민족이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함을 얻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에서 40절 말씀, 예수님의 뜻과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말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뜻도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요, 아버지의 뜻도 예수 그리스도 아들을 통해서 믿는 자들이 다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야. 결국은 모든 믿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게 하라는 아버지의 뜻,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성령님이 오셨고 우리 이방인들이 오늘 믿는 자로서 예수님 안에서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나도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좋아라 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에게는 명령과 규례를 주고 지키라 그런 거예요. 그 지킴은 곧 여호와를 섬기라고 한 것인데,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한 것인데, 여호와를 사랑하면 그 말씀을 지킬 것이고 여호와를 왕으로 섬기면 그 말씀을 지킬 것인데 그들이 그와 같이 하지 않았어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너희는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베드로전서 1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이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전에 쫓던 모든 행실에서 벗어나야 하는 거예요. 사욕을 쫓았던 모든 것들로부터 벗어나서 우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우리가 거룩하려면 예수님의 삼일에 연합이 되어져야 돼요. 죽으심에 연합이 되어지고 예수님과 함께 삼일의 길을 가다가 부활하심에 연합해서 들어가야 이스라엘에서 끊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은 예수님 앞에 드려지신 화목제물을 거룩하게 먹을 수 있는 자들이에요. 그것을 거룩하게 먹는다면 우리의 삶에 늘 거룩한 열매만 맺혀지게 되겠죠. 그 거룩함을 얻는 사람들은 예수님 안에서 안식도 누리고 평안한 가운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 나의 생명의 근원이신 내 참 아버지를 경외하고 순종하고 섬기는 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 땅에 있는 동안에도 나의 부모를 잘 섬기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다가 영원히 주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절대로 다른 우상을 섬기는 것이 있을 수가 없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자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토요일 날 안식일을 지키고 뭐 주일날 교회를 가야만 된다, 이게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매일매일 안식일을 지키는 자가 되셔야 하는 겁니다. 매일 예수님 안에서 예배하는 자요, 우리의 삶이 예배하는 자의 삶을 살아야 되고 그러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이면 그 모인 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내가 혼자 있을 때는 혼자 있을 때 예배를 드리고 늘 거룩한 삶을 사는 자가 되어져서 아버지 그 명령과 규례를 잘 지키는 거룩한 백성이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아멘.